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예, 띠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말띠, 그리고 양띠,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띠입니다. 예,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천복을 타고났다고 하죠. 그리고 고집이 되게 셉니다. 예, 뭐 옛말에 보면은 소띠가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말띠 고집이 소띠 만만치 않게 이 12개 띠 중에 제일 고집이 센 띠가 말띠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모도 외향적이고 그리고 핸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배포가 넓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거는 뭐 자기가 하는 승부욕이라든지 또 강인함이라든지 그리고 순발력, 전진력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주위에 보시면은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런 자기 식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주위 사람들을 좀 배려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암만 보고 질주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는 다소 급한 면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기중심적인 면들도 조금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일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초년, 중년, 말년 다 괜찮습니다. 재물복이 타고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풍파만 없으시다면, 그리고 아까 보완을 해야 될 점들만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 괜찮으시고요. 사업가 쪽도 보면은 제조업 쪽이나 목영업 쪽이 괜찮으세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직장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고위 간부직에 계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은 양띠입니다. 양띠분들이 기가 조금 많이 약하세요. 네, 대부분 보면은 거진 다 양띠분들이 기가 조금 많이 약하시 보여. 그리고 않으셔도 되는 그런 걱정들, 근심들, 생각들이 조금 많으시고요. 근데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친화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많이 좋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호기심도 많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나를 하고 있더라도 주위에 그냥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이동, 변화수가 듣고 많이 좋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뭔가를 펼쳐서 끝까지 성공을 하기보다는 요것도 한번 해봤다가 또 요것도 한번 해봤다가 요것도 한번 해봤다가 하는 것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끈기가 없다는 소리하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이동하면서 변수를 보면서 또 복을 갖다가 또 갖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기가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결단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생각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심한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면들이 남을 좀 비판하는 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조금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초년운세는 조금 박합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을 크게 일구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지 흔히들 말하는 대박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크게 뭔가를 하나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큰 거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주위에 친화력이나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설계사나 아니면 딜러 아니면 중개인 쪽으로도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재간대주 뛰어납니다. 머리 명석합니다. 영리합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자기 직관이나 직성들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고집들을 부리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시긴 한데 이 원숭이들 같은 경우도 타고난 복들이 재물복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덕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초년, 중년 뭐 그렇게 나쁜 거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실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또 단점을 보면은 자기 욕심도 많고 그리고 또 약간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똑똑한 머리 그런 처세술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약간 자기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간 융화되기가 조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기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잘 이렇게 보완을 하신다면은 원숭이띠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말띠, 양띠,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닭띠, 개띠, 돼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